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현장 나오신 분들 또 가정에 계신 분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앉아주십시오. 자, 오늘은 나를 돌아보기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그 11장에 살펴봤던 내용들 가운데 그 형제들이 다 죽임 당하는 그 참사 속에서 유일하게 생존한 그 아시아의 아들이 있다 말씀드렸죠. 그 할머니였던 아달랴가 그 권력의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 손자들을 다 죽일 때 한 명만 생존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같이 읽으셨던 그 요아스란 왕이었는데요. 나이 7살 때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는 비교적 좋은 업적을 남기는데요. 대표적인 업적이 뒤에 살펴보면 아시겠지만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는 업적이었습니다. 그 아달랴가 통치하던 시간 동안 바알 우상을 섬기는 것 제사가 성행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은요. 사람들로부터 관심 밖에 버려졌던 그런 성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무너졌던 여러 성전의 그 석조물이라든지 장식들 이런 것들을 수리하는 업적이 이 요아스가 왕이 되는 기간 동안 굉장히 훌륭하게 평가받던 그런 업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같은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역대하 24장을 보면요. 이 요아스를 굉장히 안타깝고 굉장히 아쉬운 인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평가를 받았던 중요한 그 이유나 계기가 있는데요. 이 요아스를 왕위에 앉히는 데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이 요아스의 고모부라고 볼 수 있겠죠. 고모부. 요아스의 고모부였던 그 여호야다란 제사장. 이 사람이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습니다. 그 고모부였던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 이 사람이 죽은 이후에 이 요아스의 통치를 역대하 24장 17절부터 19절까지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 보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는 이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무너졌냐면요. 그 제사장 여호야다 이 사람한테 아들이 있었는데 스가랴라는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스가랴 역시 요아스가 우상숭배를 장려하고 적극 권장하는 그런 위치에 서다 보니까 질책합니다. 경고합니다. 그런데 요아스가요 그런 스가랴를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은인이었던 고모부 요호야다였고 그 요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듣기 싫다 죽여버립니다. 요아스가 이 정도로 무너졌다는 것이겠죠.
결국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어떤 경고 이걸 다 무시한 그 결말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이 12장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그 12장 본문 17절을 보시면요.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요. 근데 사실 아람 군대는요. 이 당시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보다 굉장히 적은 숫자였습니다. 적은 숫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침략을 당한다? 또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패배를 당합니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람 군대를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요. 요아스가 아람 왕에게 금은 보화를 주면서 위기를 모면하지만 역대하를 보시면요. 이 요아스가 겨우겨우 목숨만 건진받는 그런 처참하고 굴욕적인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 아람 군대가 돌아간 이후에 요아스는 결국에 자신의 충신들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처참하게 죽어버립니다. 여기까지의 요아스의 행적을 보시면요. 요아스의 그 집권 초기에는 비교적 좋은 평판을 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업적을 남겼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 사람이 급격하게 무너졌습니까? 그 자신의 멘토였던 제사장 여호야다 이 사람의 죽음 직후부터 이 요아스가 급격하게 무너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아까 우리가 같이 읽으셨다시피요. 그 여호야다의 그 죽음 직후에 유다 방백들이 몰려와가지고 이 요아스에게 어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나오는 유다 방백들이 누군가 하면요. 그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할머니 아달랴가 통치할 때 그 당시 바알을 섬겼던 유다 지방의 관리들이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이 사람들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다 몰려가서 요아스를 이제 감언 이설로 쉽게 말해서 이제 꼬시기 시작하죠. 그 결과가 우상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 이 요아스가 어떤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요아스는요. 이 여호야다에게 지나치게 의존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주대, 신앙적인 주관이 전혀 없던 리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어떤 주관, 어떤 주대 이게 전혀 없던 리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여러 모양의 뭐 배우자가 됐든 아니면 교회 성도가 됐든 어떤 아니면 교회 오랫동안 같이 지냈던 누구가 됐든 간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어떤 멘토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을 옆에 두는 것 또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씀 듣는 대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신앙의 멘토를 두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홀로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런 여호야다 같은 영적인 멘토가 항상 여러분과 영원히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뭐겠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믿음이란 건 말입니다. 신앙이란 것은 말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 다시 말하면 주체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신통방통한 목사를 내가 잘 알고 있고 가깝다. 그래서 나는 신앙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 많이 앉아있는 교회에 내가 가서 예배드리고 있다. 그래서 난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 아니면 교회 봉사 많이 하고 기도 아주 잘하고 그 기도빨이 굉장한 사람 내가 잘 안다, 가깝다, 심지어 내 가족이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는다.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에서부터 먼저 바로 서야 되고 그게 분명해야 되고 그게 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뭐 곁에 있든 없든 아니면 내가 어딜 가든 안 가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한결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결같은 사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요. 사도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뭐 3천 명이 회개하는 세례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데 요 문장, 요 말씀을 굉장히 흥미롭게 해석한 분이 계시는데요. 여기서 회개하라는 말은 우리나라 문법에는 없지만요. 회개하라는 이 동사는 복수동사라고 합니다. 복수동사. 우리나라 문법에는 보고 동사의 복수 단수가 뭐가 있냐 그러겠지만 여기서는 회개하라가 복수동사고요. 뒤에서 말하고 있는 각각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라 이건 뭐겠습니까? 이건 단수동사라고 합니다. 단수동사. 이게 뭔 말인가 하면요. 사람이 죄를 뉘우치는 회개. 다시 말해서요. 믿음의 시작이라고 할까요? 믿음의 시작. 아니면 뭐 예수 앞으로 나오는 어떤 동기, 어떤 목적. 이것은요. 내 개인의 어떤 결단이 아니라 군중을 통해서, 군중 심리를 통해서 아니면 집단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술을 통한 신앙 고백과 그 신앙 고백의 구체적인 열매인 세례 받는 것, 이것은요, 철저하게 주님과 여러분 각자의 개인적인 관계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 친척들과 친구들과 가족들과 아니면 신세진 분들의 어떤 그 강요, 어떤 권면으로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우르르 같이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그 선물, 또 그 믿음의 선물을 통한 그 구원, 그것은요 뭡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개인과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에서 오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 믿으면서 주님 안에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교제하시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어가시는 것, 거룩해지는 것,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 그렇게 깊어지고 자라나고 성화되어지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집단적인 복수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로부터, 교제로부터 나오는 열매들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뭐 다 같이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줌을 통해서 아니면 몇 년 전에 저 EM 예배실에서 다 같이 성경 보지 않습니까? 집단적으로 복수의 무리로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다 같이 하더라도요. 은혜 받는 것, 깨닫는 것, 배우는 것, 남는 것, 적용하는 것, 자라나는 것, 이건 다 각각 다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여호야다 같은 사람이 없고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마음껏 예배드리는 그런 대면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또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없고 또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가까운 내가 저 사람 보기 위해서라도 교회 나오고 싶다 이런 사람이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은 홀로 설 수 있는 준비가 능력이 돼 있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무인도에 가지 않는 한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펼쳐질린 만무하겠죠. 하지만 누가 있어야 뭐를 해야 꼭 어디를 가야만 예수를 잘 믿을 것 같다 이런 의존적인 색깔의 믿음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설 수 있는 신앙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독대하는 골방이라고 할까요? 광야라고 할까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종종 자주 만드셔야 합니다. 혼자서도 척척 알아서 자라나는 믿음은 결국에는 집단이 아니라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묵상과 교제와 그 순종을 통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교회 믿음이다, 교회 수준이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 수준, 여러분 믿음의 수준은 여러분 수준입니다.
그 사람들이 개개인 모여가지고 교회의 실력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이지, 뭐 교회가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내 믿음이 큰 것 같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홀로서는 믿음 추구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어떤 신앙 색깔이 독단적이고 독선적이고 고집스러운 그런 믿음에 대한 그것도 아닙니다. 홀로 설 수 있는 분들 되라는 말은 그게 아니라 종종 여러분 자신을 고독한 존재로 세우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독은 결코 고립이 아니다. 고립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벗하고 싶지만 나의 허물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는 데서부터 오는 외로움이다. 하지만 고독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만 사람들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기 위해 자신을 스스로 격리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주자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독대하는 연습도 훈련들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바삐 돌아가고 복잡하고 분주한 거기 휩쓸려가는 것을 조금은 거기로부터 나를 격리한 채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훈련들 해나감을 통해서 홀로 설 수 있는 물론 예배, 교회 공동체 중요하지만요. 그와 동시에 나 혼자도 척척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곁에 있든 없든 무슨 프로그램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또 어디에 뭐 가야 뭐 근근히 버텨나가는 그런 신앙 이것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의 모습으로도 주님께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고 또 칭찬을 받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잠깐 언급되고 있는데 산당제사입니다. 산당제사. 요아스가요, 이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부터 줏대 없는 사람 된 것도 큰 문제지만 오늘 같이 읽으셨던 본문처럼 그로 인해서 산당에서 제사 지내는 그 관습을 방치한 것도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산당 제사가 바로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그 솔로몬 왕 후에 이 요아스처럼 뭐 아사 왕, 여호사바 왕, 아마샤 왕, 또 요람 왕, 또 우시아 왕 이 왕들 참 뭐 나쁜 평가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뭐 소위 말해 뭐 한 2% 부족하다 할까요? 이 왕들의 한결같은 문제가요, 이 산당 제사를 척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산당 제사. 이 산당 제사의 근본적인 문제를 알려면요, 여러분 두 가지 역사를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역사는 뭔가 하면 여러분 그 우리 그 북이스라엘 나라가 개국될 때 상황 몇 번 언급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르호보암을 반역해서 세운 나라가 북이스라엘인데 이 절기 때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남유다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제사 지내려고 이랬다가 사람 갔다가 안 돌아오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베델과 단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놓고 너희도 거기까지 갈 필요 없다. 그냥 여기 베들이나 단에 가서 제사 지내라. 산당 제사가 그 모양의 하나였죠. 이 말이 뭐겠습니까? 이 산당 제사에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의도와 사람의 필요가 동기와 목적으로 들어간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역사가 어딘가 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입니다. 이 산당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하면요, 여러분 원래 가나안 땅에 살던 그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거민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이방인들이 행했던 이교도 제사 형태였습니다. 이교도 제사 형태. 그래서 이런 민수기 33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떤 명령을 하셨는가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33장 52, 53절 같이 읽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분명히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산당을 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때 완공되기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가나안 거민들이 사용했던 이 산당에서도 제사를 지냈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가나안 거민들이 드렸던 그 제사의 형태와 내용이 섞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섞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 산당은요, 어떻게 됩니까? 자기 각자의 신을 모셔버리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생겨난 부작용이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그 수많은 우상들 중에 하나로 동급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굉장히 싫어하시죠. 왜냐하면 모든 신보다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한 분 유일신 하나님이신데 그저 one of them, 그저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취급해버리니까 얼마나 싫어하시겠습니까?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어 왔고 심지어 익숙해져 있고 무뎌져 있는 제사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야 이거 이상하다, 이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분별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혼합되고 불분명하고 그래서 분별하기 힘든 제사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이게 관습처럼 되어버리다 보니까 어느 왕도 이 산당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 때에 성전 완공해가지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산당 제사를 드려왔던 그 익숙함과 그 오랜 시간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언제든지 산당 제사로 돌아가게끔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산당 제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이 시대도 과연 산당 제사가 없느냐, 저는 분명히 이 시대에도 이 산당 제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림의 목적이라든지 또 예배 드릴 때 동기가 행여나 내 어떤 편함, 어떤 내 이익에 있고 그게 중심이 되고 거기에 더 관심이 가는 예배라면 그건 십중팔구 산당 제사입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겠습니까? 내가 지금 산당 제사 드리고 있구나, 어떤 식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산당 제사는요, 여러분 내 형편, 내 감정, 내 손익 여기에 따라서 예배 드리거나 예배 안 드리는 모습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예배 드리는 동기 목적이 내 형편, 내 감정, 내 처지, 내 손익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산당 제사 아닙니까? 예배라는 우선순위가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때로는요, 아이고 뭐 마음만 예배 드리면 됐지, 이 추운 날 여기 뭐하러 나와, 이 8시부터 9시 금쪽 같은 저녁 시간 가족들과 그냥 어디 놀러 가든지, 뭐 놀러 가지 못하지만 시간 보내지 뭘 하겠어,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고스러움과 그런 번거로움과 그런 불평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지난 한 주간 저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 다음 한 주 저는 또 기대합니다. 그 한 주간도 여전히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런 한결같은 고백을 그 번거로움과 그 불편함과 그 수고스러움 속에서 하는 고백이 있는 예배가 바로 예배입니다. 이 정신과 이 의미가 없다면요,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산당에 머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그 읽지 않았지만 5절에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초창기죠. 한창 좋을 때죠. 여호야다가 죽기 전이죠.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곳을 보거든 이 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파손된 것이 헬라어로 베데크인데요. 베데크. 이 베데크의 뜻이 터진 곳, 해진 곳 뜻인데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벽의 어떤 그 벌어진 곳이나 뭐 성전 그 석조물이 뭐 깨진 것, 부서진 것 이걸 의미하겠죠. 너희들이 이걸 보거든, 보거든이란 말이 헬라어로 마차란 동사를 쓰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수동태로 쓰이고 있습니다. 보이거든, 발견되거든, 그 베테크가 발견되거든, 보여지거든. 그렇게 수동용으로 쓰이고 있는데 수동용으로 쓰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 무슨 이유인가 하면요, 갈라진 틈, 아무리 작은 틈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반드시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이 요아스가 그만큼 철저했고 완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빈틈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는요, 산당 제사를 용인하고 우상 숭배를 묵과했던 자신 안에 벌어진 그 틈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놓쳐버렸습니다. 편함과 자기 욕망이 중심이 된 그 제사가 눈을 가리웠기 때문이었겠죠. 여러분, 내 이익과 내 손익과 내 편함이 주가 되고 목적과 동기가 된 산당 제사가 없는지, 그 벌어진 틈이 없는지, 그 베테크가 없는지 그거를 찾아볼 수 있는 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예배당을 떠났을 때, 다시 말하면 아무도 여러분들을 보는 이 없을 때의 모습이 혹시나 여호야다 없는 요아스의 모습이 아닌지를 살펴보셔서, 말씀드린 것처럼 늘 주님과 독대할 수 있는 고립이 아닌 고독한 시간을 주님과 함께 종종 보내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과 사람들만 찾고 거기에만 의존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나 홀로도 척척 알아서 할 수 있는, 하지만 고집과 독단이 아니라 해야 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믿음의 깊이가 자라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